아, 안녕하세요. 지금 이 현장은 이진 라이브의 현장입니다. 저는 아니지. 이한 1, 2분 정도 지난 뒤 말을 해야 된다는 슈가님의 말씀이 있었지. 지금 몇 초인가요? 25초? 한 1분 정도. 다른 분 주무시는 거 아닌가? 아니다. 저 기다려봐. 내가 내 핸드폰으로. 내 거를 보자. 역시 컨텐츠는 V앱 아니겠습니까? 보자. 네트워크 연결 불가. 어째서?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지금 네트워크 연결 중이라서. 아, 좋아. 와, BTS 본보야지 시즌 2가 나온다고 합니다. 내 화면을 두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1,400분이 시청을 하고 계신데, 한몇분 째야 지금? 보자. 몇분 째인지 전혀 모르겠네. 한 5,000분 넘어 가신다면, 네,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V앱이 알람이 최근 들어 잘안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4,962분, 오, 8,287분, 막 갑자기 확 올라가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V앱의 이진, 굉장히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사이타마에서 콘서트, 2회차 콘서트를 하고, 아직 밥을 안 먹은 상태로 오늘 이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바로 왔어요. 바로 오는데 아주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코노 호텔 니 이치방 유메나 메뉴 쿠다사이 이랬더니, 아, 뜻은 이 호텔에서 제일 첫 번째로 유명한 메뉴 주세요라고 했는데, 제일 유명한 메뉴가 네 개나 되나 봅니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순식간에 6만 4천 분이 들어오시네. 어쨌든 저는 오늘 이찐 오늘의 메뉴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모릅니다. 첫 번째로는 샌드위치 있고요. 두 번째, 이거는 이 호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죠. 이거 한번 찍어주십시오. 나시고랭입니다. 세 번째 메뉴는, 오, 뭐야? 파스타인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 머쉬룸 파스타. 머쉬룸 파스타고. 나머지, 뭐야, 소금 쏟았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메뉴는, 보자. 카레네요. 카레 좋죠. 일본의 또 유명 음식 카레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뭐야? 누워있어. 밤이 나와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시각이 한 11시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밤에는, 야식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저녁을 안 먹었는데, 이유가 이 멤버들이, 저한테 해준 말인데, 공연하기 한두 시간 전에 밥을 먹으면, 무대할 때, 속에서, 트름이 올라올 수 있다.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또 혹해가지고. 아, 그럼 오늘은 먹지 말고 올라가 봐야겠다. 이랬는데, 아, 무대에서 배가 너무 고파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와. 그래서, 네. 그랬던 경험이 있죠. 한번 그러면
맛이 제일 약한 샌드위치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샌드위치는 뭐야 근데? 감자? 우와, 치즈 향과 오이 향이 적절히 섞여가지고. 토마토와 베이컨 맛까지 적절히 섞여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맛을 내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 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이 빼고. 이 지방 유명한 메뉴로 할수 있겠네요. 음식이 많다고 음식 낭비라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음식 낭비가 아닙니다. 끝나고, 이제 끝나고 남은 음식들 우리 멤버들과 맛있게 나눠 먹을 계획이고, 우리 멤버들은 아마 씻고 있을 거예요. 제가 더러워서 안 씻은 건 아니고요. V앱을 위하여 이 뭐랄까 좀더 잘생기고 이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안 씻은 거예요. 그렇다 해주시고, 제가 요새 머리가 많이 길어졌는데, 아, 또 머리를 자를 때가 온것 같아요. 첫 피뱅 솔직히 귀여웠어요. 근데 그 모습으로 본보야지를 찍고, 아, 본보야지 미리 보기를 이렇게 딱 봤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제 얼굴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아, 제 얼굴에 항상 저는 자존감이 가득 넘쳤는데, 자신감이 넘쳤는데, 내 얼굴을 보고 이게 내 얼굴이야? 뭐야? 핸드폰에서 방금 소리 난것 같아. 어쨌든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는 일단은 냅두기로 했습니다. 흰 머리도 이쁘니까 뭐. 파스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맛이에요. 뭔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이 한국의 라면 맛이 강한데, 뭐랄까 파스타를 익힌 뒤에 라면 스프를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한 그런 듯한 맛. 사실 라면 스프는 이게 마법의 가루입니다. 어떤 음식에 넣든지 굉장히 퀄리티 높은 음식, 맛이 있는 음식을 낼수 있는 그런 신기한 마법의 가루죠. 마법사들이 뭐 만들어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콘서트 할때 뭔가 하트 이벤트를 해야 될 때가 다시 온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이 하트 한번 크게 준비해보자. 그래서 따만한 뭐 천이 있는데 그거를 잘랐습니다. 잘라서 이걸 만들고 옷에 붙이고, 잠시만요. 이걸 만들고 옷에 붙이고 하는 데까지 저희 그 스태프분들 중에 이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하트를 위해서.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한 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옷에 붙이고 또뭐 이거에 맞게 자르고 이 옷에
하트랑 이렇게 옷이랑 테이프로 붙이고 이렇게 핀질도 하고 어쨌든 오늘 이벤트는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만족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이 하트가 굉장히 커요. 이게 제 몸에 어떻게 숨겼냐면 잘 숨겼습니다. 제가 크니까요. 제가 큰 만큼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찐을 하니까 아재 개그를 준비했어요. 이 음식에 관련된 아재 개그인데 이 베를린에서 주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베를린에서 주면 이게 독일 수도? 아, 죄송합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조금 웃겼어요. 이거는 이거 조금 웃겼는데 아, 네.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아재 개그 입장에서 정말 하기 싫지만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 베를린은 독일 수도입니다. 이 뭐랄까? 베를린. 베를린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면 독일 수도? 이 독일 수도와 이 언어 독일 독일 수도지만 독일 수도를 붙여서 한 언어 유희입니다. 예. 제가 이 설명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네요. 그럼 바로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건 나시고랭인데 저는 이 호텔에 올 때마다 이걸 먹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최고의 뭐랄까 얼굴로 따지자면 김석진의 얼굴. 네, 그 정도의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요. 새우가 오동통통, 그거는 그 동물 그건데, 네, 이게 굉장히 맛있는 음식인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 노른자를 생 노른자를 못 먹었었는데 한번 그 어떤 가게에서 그 가게 어떤 가게 친한 가게 아는 형이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먹었는데 한번 이 생으로 다 먹으라 하더라고요. 아 맛있더라고요. 이 새우가 입안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새우가 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입에 들어간 순간 새우가 진화해요. 새우가 진짜 이따 말진 거예요. 내 입속에서 진짜 밥과 이 조화를 어울려서 새우가 막 이따 말져가지고 막 여기 음식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 나시고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에 신박하게 핫소스를 한번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대방울 정도. 이건 뭐지? 간장. 굿. 피스, 평화예요. 음식들의 평화. 제 입에 들어간 순간 쌀, 베이컨, 새우, 계란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껴안고 있어요. 이게 평화, 음식의 평화. 와, 거기에 음식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핫소스. 와. 솔직히 굉장히 훌륭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쉬어가는 코너로 아재 개그를 하나 더 하겠는데 이 아침에 아침에 절대 먹을 수 없는 건 무엇일까요? 모르겠죠. 정답은
아침에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건 점심과 저녁입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죠. 이거는 기가 막힌 수준 높인 아재 개그니까 앞으로 다음 카레로 여러분들은 카레를 부어 드시는지 카레를 밥에 부어 드시는지 밥을 카레에 부으시는지 또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댓글 봐야겠다. 여러분들은 카레를 밥에 부어 드시나? 네. 댓글이 네. 올라왔다. 밥을 카레에 부어 드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걸 이렇게 말아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뭐 요게 솔직할 것도 없지만 저는 밥을 한 스푼 떠서 카레를 이렇게 담근 다음에 그러고 먹습니다. 그러면 양이 딱 적당해요. 짜지도 않고 뭐랄까 카레 그것도 느낄 수 있고 풍부한 카레도 느낄 수 있고 적당히 이 밥알 속에 카레가 스며든다라고 할까? 네, 그렇습니다. 아유, 카레 맛있네. 사실 말하자면 제가 카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넘을 정도로 카레 맛이 괜찮네요. 전 여태 카레에 단맛이 들어가는 걸 별로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카레는 뭔가 달짝지근한 게 맛있네요. 일본 음식 되게 맛있습니다. 아, 이 해외 투어를 돌면서 그 나라의 유명한 음식들로 이진을 다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 나라마다 시간이 안 맞아서 가령 뭐 남미 같은 경우는 뭐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여기 막 시차가 막 10시간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막 밥 먹을 시간에 다 한국 분들은 주무시고 계시고 솔직히 한국에서도 하면 일본에서도 아시아권에서 하면 그쪽 분들 주무시고 계시고 이러니까 중간 지점에서 하는 게 역시 가장 탁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 우리 지민이가 트위터를 해줬네. 어디야, 우리 멋쟁이 지민이가 트위터 한 거를 볼까?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지민이. 어? 뭐야? 보여? 그 내용이 안 보이는데? 지민 입진 이러면서 탁 지민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형의 방으로 오렴. 지금 여기 이지방 유메나 메뉴를 지금 형이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할 예정인데 너와 이 식사를 같이 할 영광을 너에게 부여하겠노라. 너에게 1분을 주지. 1분 안에 너가 온다면 방송을 끄지 않을 것이고 1분 안에 뭐였지? 1분 안에 온다면 방송을 끄지 않을 것이고 1분 안에 오지 않으면 그대로 방송 종료. 스탑워치 들어갑니다. 타이머. 시작. 그러면 사실 뭐 지민이가 올것 같지 않으니까 슬슬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뭔가 방금
호텔에서 뭔가 쿵 거리는 소리 들리지 않았나요? 어쨌든 내가 또 내가 새로 산 피규어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흰수염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친구가 이 흔들흔들 열매를 먹어서 지진을 쓸수 있어요. 와, 되게 멋있는 캐릭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나중에 운동을 해서 이렇게 근육 막 이렇게 하고 와, 멋있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 악마의 열매라는 건데요. 솔직히 제 나이 26살이지만 제가 악마의 열매를 먹는다고 상상을 하면은 아, 어떤 게 좋을까? 저는 이 뭐랄까?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